민아 씨 가방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네. 아, 한번 가보도록 네. 할게요. 그럼 선글라스 끼겠습니다. 네, 이제 선글라스. 오. 이제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오, 예쁘네요. 제가 자주 계속 쓰고 있는 이거. 어, 굿즈네. 포스트 아래 놔둬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심지어 쓰고 있어? BD 세트. 우와. 와이파이. 와이파이요? 네, 저 호텔 방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요. 아, 이어폰. 어, 이거 뭐예요? 이어폰이요. 블루투스 이어폰. 어, 저 새로운 거예요? 처음 봐요. 아, 그래요? 한 2년 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손소독제. 손소독제. 안 돼. 이어폰 선물 안 된다. 자,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민아 씨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민아 유심사도 받을게요. 안 됩니다. 저희 지금 공항에 있어요. LA 공연 끝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갑니다. 찍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찍고 있어요. 예. 뒤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촬영 중. 들켰어요. 저는 오늘 가면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도시든 상관은 없는데 오렌지 치킨 너무 먹고 싶어서 가면은 시키려고 합니다. 배고파요. 목마르고요. 그러면은 See you soon. See you at Oakland. Bye. 짠.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어요. 오늘 진짜 날씨 좋아요. 대박이죠? 구름 하나 없는. 나가고 싶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냉장고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곧 점심이 오는데 제가 미국 가면 팬다 익스프레스 먹어야지 했었는데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밥이 왔어요. 먹을까요? 짜잔, 오렌지 치킨.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제가 마지막에 하와이 갔을 때 먹었으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리허설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많이 없더라. 어, 근데 맛있는데? 아니야, 달아. 아, 달아? 응. 네, 저희는 리허설 끝났고 이제 VIP 리허설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이게 브이로그 아니야 이거? 맞아.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짠. 그럼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자, 공연 끝나고 이제 호텔로 왔습니다. 짜잔.
so good. And when we dance so close. 손 씻어야 돼요. 아, 나는? 자, 갔다 와서 먼저 해야 될 거. 그거는 바로 화장 지우기입니다. 이게 시간 끌수록 힘들어서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빨리 씻어야 돼요. 일단 화장 치우는 건 원수분들이 조금 놀릴 수도 있으니까 뿅 하겠습니다. 화장 지울게요. 여러분, 지금 알았어요. 케찹이 없어요. 큰일인데? 하지만 LA에서 케찹을 하나 챙겨왔어요. 이것도 다음 도시에 있으면은 많이 챙겨볼게요. 조금 치즈가 식어버렸다.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먹는 게 어디야. 와우, Cheers. 너무 맛있어. 무슨 소리지? 모르겠다. 알 것 같은, 모를 것 같은. 아우. 또 제가 미주 투어는 처음인데 옛날에 그거를 봤어요. 사나랑 지효가 밖에 걸어다니면서 미나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미나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가 같이 투어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정상 내일은 공연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유롭게 맛있는 것도 먹고 카메라 두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스분들은 저의 공연 보고 나서 뭐 해요? 원스분들도 맛있는 거 먹겠지? 치아스. 행복한 순간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제 달라스로 넘어가는 날이고요. 달라스 몇 년 만이야. 저희 또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짐을 싸야 되니까 왜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제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샀는데 왜 이렇게 짐 싸기가 힘들지? 이제 오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데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오고 싶네요. 달라스 가면은 여기 샌프란시스코보다 2시간 빠르더라고요.
뭔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2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조금 아쉽다. 또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패션으로. 그럼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갈, 이제 공항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달라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밖에 보니까 노을이 진짜 이뻤어요. 그래서 저희 노래 선셋이라는 노래가 되게 생각이 났죠? 아쉽게도 이번에는 선셋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음식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가요 텍사스 올 때마다 가족들이랑 갔었던 바베큐 집인데요. 진짜 몇 년 만에 먹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브리스켓이랑 이게 맛있죠. 크림콘 잘 먹겠습니다. 아틀란타 공연이 끝나서 이제 호텔로 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머리를 묶어서 공연을 했어요. 어땠나요? 진짜 힘들게 왔는데 진짜 원수분들이 엄청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온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진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내일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짐을 싸고 저는 빨리 화장도 치우고 짐도 싸고 또 오늘의 디너 햄버거를 먹고 네,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뉴욕에서 봐요. 이번 투어도 내일 하루 남았어요. 아무튼 또 내일은 피날레 마지막입니다. 저 미션을 안 했어요. 미션이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나랑? 근데 그러니까 미션이겠죠? 어떻게 내일 하루 남았는데 벌칙이 있다던데. 카메라 들고 가서 그냥 하하하하 하면 같이 웃어줄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 굿모닝. 바로 오늘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를 떠납니다. 빠르다.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모든 공연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시 여기 미국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는 좀 더 돌아다니고 미국도 좀 느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탈게요. 미션은 다 같이 많이 웃고 했는데 또 봐요. 다 같이 화이팅! 그래 가지. 나 미션 해야 되는데. 벌칙이 있다던데.